시청자 여러분의 진솔한 마음을 전해드리는 꼭짓다 채널의 공감 콕 스토리입니다. 립스틱님의 공감 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부러 2주 전부터 휴업하고 우리 가족들은 다 집에서 콕입니다. 우리 좋은 대한민국이 잘 풀리는 깨끗한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사시는 모든 분들이 송가인 언니처럼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힘드시죠? 빨리 코로나가 종결되어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롱이님의 공감 콕입니다. 송가인님을 알게 된 계기는 2018년 말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군산휴게소에서 금잔디 음원을 하나 구입했을 때입니다. 그 음원에 수록된 여러 가수들의 곡 중에서 거기까지만을 들으며 신인 가수가 정말 노래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19년 미스트롯 백인 예선에서 한마는 대동강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잘하면 우승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예측대로 우승을 하여서 눈물나게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유소희님의 공감 콕입니다. 인별에서 제일 뭉클한 감동을 준 포스팅은 친구가 은심아, 술 한잔 하자 라는 말에 싫어야 니들끼리 마셔. 주말엔 닥치고 노래 연습이라며 노래 연습을 한 포스팅이었습니다. 트롯 여왕은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해바라기님의 공감 콕 스토리입니다. 몸이 불편해서 늘 병원을 오가는데 송가인 씨 노래를 들으면서 위안을 받으며 살고 있네요. 어서 코로나19가 소멸돼서 송가인 씨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어게인 여러분, 송가인님 모두 건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모르겠지만은 건강하시고 항상 조심하시면서 송가인 씨로부터 위로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박종만님의 공감 콕 스토리입니다. 전 65세입니다. 여름휴가에 동생이 송가인이라는 가수가 나왔는데 오빠 한번 봐봐 해서 알아가던 도중 송가인님께 이상하게 푹 빠졌습니다. 헤어나지 못하고 점점 더 빠져서 요즘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들꽃님의 공감 콕 스토리입니다. 젊은 소녀가 정통 트롯을 너무 잘해서 우연히 미트롯을 보다가 응원하게 되었어요. 솔직하고 꾸밈없고 털털하고 착해 보여서 팬카페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입했네요. 요절한 남정희님의 새벽길이라는 노래를 송가인님 목소리로 꼭 한번 듣고 싶어요. 유송가님의 공감 콕 스토리입니다. 송가인님은 만능 재주꾼. 행동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가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좋은 심성과 순수하고 가식 없는 바른 행동. 그래서 내 딸같이 아껴주고 지켜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콕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 방법을 참고하시어 알람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유쾌, 상쾌, 통쾌한 일상을 이야기하는 꼭짓다 채널입니다.